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될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요한이 듣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붉은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믿는 자도 무너뜨리려고 짐승의 표를 주려고 할때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던 성도들, 마귀와 끝까지 싸우고 이겼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운 사람들,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찬양을 했는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정의로운 행위들이 그날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우리의 노래할 대상이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전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수도 없는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억울한 사연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가 말할 수 없이 짓밟히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의 세대 간증. 세대 간증도 참 조심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직 검사의 세대 간증으로 인해서 성추행 파문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소위 미투 운동입니다. 사람이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하면 그러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중에 가장 더럽고 또 끔찍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범죄입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런 은밀한 가운데 숨겨졌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저질러졌던 그런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상처, 울부짖음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리게 된 것일 뿐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일들이 퍼져 있는가. 법조계 또는 문화계 또는 학교, 대학교, 심지어 종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이런 성범죄가 퍼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난날 과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억울함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원통함을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웠던 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마귀와 타협할 수 없다고 마귀와 싸웠던 사람, 그것 때문에 죽임까지 당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그날 마귀와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 노래 안 하겠습니까? 그냥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날만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한 자에게는 그날은 노래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어? 나는 심판주 하나님은 믿기 싫어. 나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7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공의를 주소서. 저로 인해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주소서. 저의 삶을 통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소서, 언제나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복을 주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 3.1절을 지냈는데 3.1 운동 때 그 3.1 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뭔가 만족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짊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1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코스타에 갔다가 손봉호 박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 전에 2000년이죠 통계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198명이었다. 근데 바로 옆에 일본에 그 1년 동안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5명이었다. 24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위증죄를 짓는 사람이 240배나 많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더합니다. 680배가 많은 거예요. 일본은 기독교인 수가 1%도 안 되는 0.7%.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수가 20%가 됩니다. 손봉호 박사님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정직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만들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자기가 만든 우상인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미투 운동에 참여한 자가 생기면 다 쉬쉬하고 이거 교회 큰 시험 생기겠어 덮어버리자
너 하나만 참으면 다 편안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덮어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당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아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나서 보통 소문이 난 게 아니죠. 사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폭로가 되는 것은 교회 존립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 그냥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감출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사도 바울이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것은 죄의 용서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용서만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만 노래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오게 하십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 제물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러면 그들은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장막 성전의 모든 모양을 본따서 만든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성전이 보이면서 그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깨끗한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그런데 그때
그 하늘의 장막 성전에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이제부터 일곱 대접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회개도 없다. 이제는 구원도 없다. 이제는 제사장의 기도도 없다. 이제는 모든 은혜가 끝났다. 이제는 심판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거듭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니까.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없고 더 이상 거듭남도 없고 이제는 심판만 남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때 돌이킬 자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지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렵기만 한 그들은 절대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바로 그 두려운 순간에 노래할 그 사람입니까? 마귀와 싸우며 살았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돌보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찬양이 터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은근슬쩍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당한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대해서는 설교를 얼마나 했나 그 모든 게 제 책임인 것 같은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와 정말 싸우고 지금도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입은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을 아직은 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 의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아무래도 무시해야만, 정의를 외치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어려워지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00%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100%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100% 공의와 100% 사랑이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100% 공의와 100%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된 여인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돌 들고 서 있던 사람들 다 돌 내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함께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공의도 행하고 사랑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와 싸우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도 받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도 받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도 의롭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고 또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